지금부터 데이터 과학을 위한 놀라운 도구인 오렌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렌지는 코드 없이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표의 분석, 데이터의 시각화, 머신러닝을 이용한 예측과 같이 중요한 작업을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과학으로 불리는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오렌지는 표를 다루는 도구예요. 우리 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외계인이 저에게 인류가 만든 정보 도구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문자, 숫자, 표, 좌표평면, 기타 등등. 이 중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표는 회계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매우 매우 억압적인 도구입니다. 생긴 것도 감옥처럼 생겼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도 행과 열로 이루어진 표에 가둘 수 있다면 데이터를 단정하게 정리정돈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인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이 표를 담으면 컴퓨터의 엄청난 용량과 속도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가 아무리 위대하고 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도 표 속에서 의미 있는 통찰력을 끄집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도구가 바로 오렌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오렌지를 이용해서 표와 친해지는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행이 끝나고 나면 단지 도구를 배우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표, 시각화, 통계, 머신러닝과 같은 분야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됐나요? 출발합시다.